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발음과 스펠링을 한 번에 잡는 하루 딱 영단어. 네, 이 책을 쓴 이근철입니다. 아니, 영어는 왜 써있는 글자와 실제 나는 발음이 달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 철자가 비슷하면 발음도 비슷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뭐 wake, take. 그래서 이거를 take는 탁해가 아니라 왜 take지? 근데 이것도 take라고 안 들려요. take 이라고 들리거든요. 그래서 실제 원어민이 내는 소리에 근사치, 가깝게 발음을 다 커다랗게 한글로 써드렸어요. 그리고 얘가 왜 이렇게 발음 나는지 발음 규칙이 이 뒤에 보시면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또 해드렸습니다. 발음과 스펠링을 한꺼번에 잡는 하루 딱 영단어 에세이처럼, 네, 여러분 이렇게 읽으실 수 있도록 쉽게 예문도 연결해드리고 발음도 다 써드렸으니까 한번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즐거우실 거예요.